네, 11월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경영 문건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지휘하고 청와대와 민주당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대대적인 선전선동과 정치 공세에 나섰지만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진실은 소문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가장된 선동과 공세에 흔들림 없이 자유한국당 이 정권이 불려온 경영 정치 공세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이 대한민국을 이 대명천지에 군이 내란을 몰아버리고 쿠데타나 기획한 그런 행패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이 청문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경영 문건 사건의 진실은 정권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정치 공작,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 시민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군사 기밀 유출이 그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에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무사 경영 문건 의사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군사 기밀이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개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유포된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검찰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 문건을 빌미로 쿠데타 동조 세력이라며 야당을 급박하고 억박지르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채운 정권이 자신들이 벌여온 정치 공작과 기획의 실체가 드러나는 마당에 말 한마디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뭐합니까? 내년은 뭐 쿠데타 기획한 군과 자유한국당 그렇게 언론 동원해서 날씨에도 비판하고 여러 번에 했던 민주당 뭐합니까? 오히려 여전히 백력 기피자를 내세워 자유한국당이 내란 음모 사건을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 경영 문건 사건을 물타기하려 했다며 적판 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할 도리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의 의도적인 정치 공작과 무분별한 군사 기밀 유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병력 기피자 앞장 세워 군을 들쑤시고 대도 없는 정치 공작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사죄하기 바랍니다.
주말에 합쇼적인 국정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개혁안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연금적 채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관이 감찰 중이라. 그 이유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계획안을 보고하기 전에 전날 언론의 보고 내용이 먼저 보도된 것을 두고 유출자, 채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사법농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많은 충성스러운 언론 보원에서 사법농단자 응단한다고 3천여 명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 판사 전부 불신해서 특별재판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아직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을 지금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거둬차면서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폭군을 자행할 수 있는지 국민과 공무원들은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갱질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힙니다만은 문책인사로 갱질될 대상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장하성 정책실장이 우선이지 오랜 경제관료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공부를 다한 관료 출신을 희생양으로 먼저 삼겠다는 뭡니까?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 간신배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문재인 정권의 공안정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단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황청모 상주시장이 정부의 4대 강보 개방계획에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또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단체장으로서 400안보의 그 소중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문 개방 시에는 영농, 생활용수, 관광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치명적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상주보와 낙동보의 추가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그 입장의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어제 상주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많은 문재인 정권의 희하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상주시장을 탄압하는 정치적 행위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어제 제주 바닷가에서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새살배기 어린 딸과 아기 엄마에 대해서 이 어린 모녀가 왜 끝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 젊은 아기 엄마를 이토록 힘들게 했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살배기 어린 딸을 부둣게 안고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했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거지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한 송파 새모녀 사건의 기억이 아직 내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어떤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을 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앞장서 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어떤 경우든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7배 40조의 천문학적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잘 처리해달라고 국민들 앞에 시정연설까지 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정책 말 잘 듣지 않는다고 경제산업탑 경제부총리를 선경질하겠다는 것은 이런 위선적인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국민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유당 시절 서울역 남산지게꾼도 차를 지켰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로서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왔고 일자리는 도망갔습니다. 그 책임 장하순 소득정책 실장을 먼저 문책 경질하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 잠깐 74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470조라고 470조 정정합니다. 자, 일본 기업 취업 박람회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부산과 서울에서 112개의 일본 기업이 참여한 취업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일본 단독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기업의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일자리가 널려 있어도 자국 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해외까지 손을 뻗쳐야 할 정도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일할 사람은 많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 기업 취업 박람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다고 하는데 일자리 정부에서 비싼 돈 들여 교육시킨 키운 청년 인재들을 국내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일본 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가 해외 취업 알선 기관으로 전략해 보이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의 선호를 따져보았을 때 국내 취업시장이 안정된 다음의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우리 경제를 되살릴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은 거부하고 친노동 반기업 일색의 정책으로 기업들을 옥죄다 보니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포기한 채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유능한 청년 인재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가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 수정 없이 또다시 일자리 예산만 늘리는 것은 언발의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지난번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도 지적했지만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글로벌 이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대학 석박사 과정 학생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며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는데 그 금액은 과기부가 100억 원, 산업부가 70억 원입니다. 특히나 과기부와 산업부 모두 4차 산업이나 혁신성장 관련 각종 R&D 프로젝트에 인재 양성을 포함시켜 놓은 상황에서 해외 연구기관의 연수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는 이렇게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늘 강조했듯이 심각한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을 막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고용참사와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며 단기 알바식 가짜일자리 양산에 유능한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은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각종 일자리 예산들을 삭감하고 대신 민생경제를 살리고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도둑질 고용세습 방지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노동조합원의 신인적 우선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후속 조치 중에 하나이며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꺼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전근대적인 고용세습을 제도적으로 막으려 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SOC 예산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안을 보다 2.3% 감소한 18조 5천억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년 수준인
3천억에서 5천억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SOC 예산이 감소하면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저는 건설 투자가 곧 일자리 확충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2019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4.2조 원을 증가한 23조 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 예산에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인력 양성 훈련 등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없는 제목만 그럴싸한 여러 가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예산 일자리 지원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SOC 건설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지역 경제와 나라 전체 경제를 살리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SOC 예산의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내년 예산 추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건설업계는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8월 수주가 1년 전보다 27.3%나 줄어든 데 이어서 9월에도 6.6%나 감소했습니다. 동기별 건설 수주는 올 1분기 3.6% 반짝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3분기 -10.2%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예산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의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 SOC 예산 중 신규 사업은 57개, 총 사업비 1,779억 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신규 SOC 사업 예산은 2-3년 시차를 두고 건설 수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SOC 예산의 축소가 건설 수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그리고 전반에, 경제발전 전반에, 그리고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 일체를 쓰지 않는다.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 의원들의 SOC 사업 증액 요구에는 주호 장관은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두리뭉실한 말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에 제출된 여러 가지 불분명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내년도 삭감된 SOC 사업 5천억은 정상화시킬 것은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내년도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강수보 대통령 위원장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판문점 비준 동의안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국회 비준 동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이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또한 부담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헌법과 또 남북 교류협력법 여러 가지 상충되는 그런 도단에 대한 종합적으로 확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재정 소요 축의 기본 원칙인 철도 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 간 협력사업
소요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에만 4,712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가운데 철도 도로 연결에 무상으로 1,864억 원, 차관으로는 1,087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을 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대북 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로 도중 하차한 대북 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 3,060억여 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를 내년 새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국회에서 엄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요구와 상환 실적 제거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하원 과반 획득과 공화당의 상원 수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대북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공감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주도의 강도 높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예상이 됩니다. 비핵화 진전 요구에 인권 상황 개선 요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서 인권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을 하고 논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억류자의 생사 확인, 송환 문제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 납북자 문제와 앞서 말씀드린 대북 차관 상황 문제는 당당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당국의 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당당하고 대등한 남북관계를 원합니다. 북한이 불쾌할까 스스로 알아서 굽히는 모습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다음에 공개 발언, 예, 백승주 국방위 간사입니다. 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무사 겸 부사 중간 발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6일날 출범한 기무사로 군 특별사단이 11월 9일 해단되었다고 합니다. 7월 10일 대통령은 인도 후핀 방문 중에 특별 지시로 독립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할 것 지시했고, 송영구 전 국방장관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7명, 군검사 8명 등 37명의 합동수사단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했습니다. 7월 10일에서 23일 사이에 조윤청 등 10인의 내란 예비 의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토대로 진행된 수사 결과 전 기무사 요원 3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만으로 볼 때 고발 내용은 집단적인 무고 수준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급 비밀 수준으로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와 문건 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문건 성격을 철저한 조사나 분석 수사 과정 없이 특대형 내란 음모, 북한식 표현입니다. 특대형 내란 음모로 예단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전 정권,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정치 기획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부대는 해체되었고 기무사령관은 경질되었고 국방장관도 경질되었고 수많은 장교와 수사 대상자들은 내란 음모죄라는 특대형 누명 속에 삼가 명예는 해체되었습니다. 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는 충격 속에 관련 소식을 접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중간수사 결과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따라 내란 음모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 하나만으로도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는 관련자는 물론 국민과 군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국회 공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하여 한국당은 오로지 당리당략을 따라 진실 규명을 목표로 역사 눈높이에서 문건 작성의 배경을 따지고 시민단체로 문건이 유출된 과정과 유출시킨 이유를 따지고 대통령이 독립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들의 역할을 따지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린된 관련자들의 피해 정도 등도 함께 조사해서 국민 한 사람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 가고자 합니다. 청문회 준비와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얻은 수사 자료, 기소 내용 등을 국회 청문회 주체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공유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서 잘못된 정치 기획의 진실을 규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관련 부대에 자료를 요청하면은 합수단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두 갖고 가서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합수단이 확보한 자료 중에서 주인에게 돌려줄 자료는 돌려줘서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수단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상도 의원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제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회의장에서 박남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정책국 유관협 국장 장호영 과장의 핸드폰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2명에게 제출했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돌려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예산 심사 때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나와 있던 연금정책부 직원 2명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2명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자는 연락과 동의서를 받고 특별감찰반 직원 2명에게 핸드폰을 제출했고 이들은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상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담당 직원은 잠들어서 제출하지 못했다며 뭉개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또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보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5급 이상이라며 5급 이상을 집어넣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이들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5급 이상으로 한정지은 근거가 뭔지 이 근거를 우선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동의서를 받고 제출했다고 하지만 동의서조차 강압적으로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동의서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감반을 누가 지휘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비서관이 한 것인지, 수석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권력 남용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축소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핸드폰 압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핸드폰 압수와 관련한 특감 반응과 이를 지시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인 이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두 말씀만 더 언급을 하고 공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특별법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관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장관의 모습 정말 추해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청계천에 있는 종로 고시원 화재로 6명의 아까운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여 명의 또 부상자들이 지금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던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고용세습 채용비리 만연한 이 정권이 또 민주노총은 왜 국정조사에 대해서 목소리 안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오늘 당장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미 공지가 됐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초청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인 공모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사의 성격상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인 주장으로 진실 규명을 저해하거나 국민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 공공연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들은 모두 당 인사 추천 과정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리성과 상식이 결여된 극단적인 주장은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편 합리적 인식의 결여는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비판하고 위축된 야당의 입지를 회복하는 데 오히려 동력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이상 공개발언 마치겠습니다. 비공개 설명하겠습니다.